안녕하세요, 택산이에요. 오늘은 달려라 애니님께서 직접 만드신 조명을 리뷰하게 되었어요. 구성품은 이렇게 본체, 스위치, 어댑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 조명은 이렇게 전선 꼽는 게 두 개예요. 이 전선도 두 개가 있어요. 각각 꼽아 볼게요. 불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. 오, 밝아요. 요렇게 보입니다. 수조에서 모습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어때요? 육안으로 보기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. 붉은 색깔이라든지 푸른 색깔, 정말 색이 좀 돋보이는데 빨간색이 더 진하게 보여요. 알풀들도 한번 보세요. 이거는 메탈라이트 헥스 조명을 켜놓은 상태예요. 여기는 플레드 친구들, 여기는 알비노 네온 블루 턱시도 친구들, 여기는 알플 친구들. 보시면 메탈라이트 조명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이 조명은 센터로 라이트 알비노 C5 조명이에요. 밝기랑 색감 한번 봐주세요.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전체적으로 수조를 보시면 달려라 애니님 조명이 약간 푸른 빛이 돌아요. 다른 조명들은 수초에 더 특화가 돼서 그런지 엄청 밝았거든요. 근데 달려라 애니님 조명은 전체적으로는 약간 푸른 빛이 도는데 친구들 발색이 말도 안 나오게 어마어마하게 더 좋아요. 보시면 이 빨간색 색감을 엄청 잘 잡아내요. 분양할 때 이 조명은 쓰면 안 되겠어요. 거의 사기급으로 예뻐 보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냥 내가 보면서 자기 만족하는 용으로는 아주 최상인 것 같아요. 보이세요? 미쳤어요. 지금 파란빛 강조되는 거 보세요. 와, 보이세요? 우리 파랑이? 우리 파랑이도 이렇게 예뻐 보입니다. 거의 뭐 인어공주네요. 그리고 우리 알풀들. 와, 우리 알풀들. 원래 이렇게 새빨갛진 않아요. 일반 알풀보다 빨갛긴 하지만 이렇게 새빨갛진 않아요. 아까 보셨죠? 그리고 제 영상 알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아시죠? 이게 발색이 사기예요. 이렇게 조명 켜놓고 내 물고기 바라보면 아 참 예쁘다 하면서 물멍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달려라 애니님이 발색을 좋게 표현하는데 집중하셨다고 들었어요. 확실히 그렇게 집중을 하신 만큼 색감이 정말 예뻐 보이거든요. 보시면 멀리서 보면 효과가 더 어메이징하네요. 와글와글, 파랑이들도 와글와글 보이시죠? 우리 산만한 플레드들도 산타들 왜 저를 얼어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와글와글하니. 와, 플레드 발색이 이만큼만 되면 소원이 없겠네. 우리 플레드 너무 빨라서 초점을 못 잡아요. 아무튼 요렇게 이쁩니다. 조명이 이렇게 두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기합니다. 생물, 특히 빨간색 생물한테는 엄청난 조명인 것 같아요. 와, 한번 보세요. 새빨간 색깔. 이런 물고기들이 세상에 존재했으면 좋겠어요. 와, 이 2시간, 3시간 금방 가겠네요. 제가 분양글 올릴 땐 이 조명 켜지 않겠습니다, 여러분. 제 만족할 때, 혼자 몰망할 때 켜놓고
변태처럼 즐거워하도록 할게요. 와, 파란 색깔 보세요. 암컷은 저렇게 발색이 안 나오거든요. 암컷이 수컷보다 항상 발색이 흐려요. 근데 또 얘들 되게 할머니인 거 아시죠? 할머니들 종어인데 와, 발색이 미쳤어요. 아무튼 좋은 기회 주신 달려라 애니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, 와우 와우 일단 저는 핵만족했습니다. 여러분도 이런 조형이 있다는 거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.